이 영화가 그 어떻게 다가갈지 사실 전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영화를 봐주신 한 700여 분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사회였는데요. 다 초대해가지고 영화를 나눠 드렸습니다. 투자부터 배급까지 예, 모두 제가 좀 주도하에 진행됐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또 우리나라만 봐도 그 상영을 하지 못하고 좀 잊혀진 영화도 있고 그런데 배급 이제 그때 물어보셨던 그 시사회를 저희가 하는 것도 전에 일종의 하나의 그 제가 추구했던 가치를 믿은 거였습니다. 네. 책임을 지고 싶었죠. 좋은 영화라고 믿어서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고 스태프들이 함께해 주셨잖아요. 제가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은 제가 소중하다고 믿는 가치가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과 반드시 나누는 것입니다. 2월 13일 개봉인데요. 그전에 많이 뭐 그런 생각했었죠. 뭐 관객분들 몇 명이 오실 거 같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한분한분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뿐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이제 배급까지 해서 개봉까지 왔는데요. 그 과정을 뭐 겪어온 어려움은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배급사를 다 찾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실 만한 뭐 아시는 배급사는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배급이라는 것도 그 어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할까요? 네. 공급하는 사람하고 그걸 배급하시는 분이 한이한 영화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했는데 뭐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면 그걸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급을 왜냐하면 이제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어떤 톱니바퀴 중에 아주 작은 나사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편견과 구분을 가르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꽃은 다 아름다운데 그 중에 한 부분만을 꺾어서 이게 최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친절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영화 만들고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것은 독립영화입니까? 상업영화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영화입니다라는 아주 그 나약한 반발을 했었는데 글쎄요 저도 어느 순간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산업 저희 글쎄요 뭐 저조차도 그냥 그 사물을 온전히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 창작자도 공급자도 약간 그 투자한 노력을 해야겠죠.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그 작은 그 원초적인 지점이 좀 구분 없이 좀 편견 없이 산업 전체를 조금 그래도 활발하게 할수 있는 벽 중에 하나를 깨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라는 게요, 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에너지 전체를 응축시켜서 전달되고 삶의 이면을 우리가 다시 걷고 재해석하면서 더 나은 풍성한 삶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어떤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이 한분한 분께 전달될 수 있는 영화였으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관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천식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했고요. 중요한 건, 그리고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천식이라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호흡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호흡이 뭐 천공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게 사실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사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연기하는데 그 호흡이 잘 안 실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런 호흡으로 연기를 하다 보면 막 진이 빠져요. 우선은 호흡이 안으로 먹어가면서 호흡을 쳐야 되는 거라 굉장히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인데다가 그 연기를 할 때는 거의 마지막 연기 때는 거의 실신할 정도였어요. 네, 마지막 죽어가는 거는 정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글쎄요, 그 중간에 나 정육점 자리 있어? 물어보고 엄마가 왜 아니야 할 때 그때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제일 좋고요. 가장 어려웠던 장면은 마지막 엄마를 살리는 장면들입니다. 신들을 다 처방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시나리오는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현장에 주는 주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봐, 너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흐름상 여기서 네가 너무 울어버리면 그거 오바야. 이런 느낌 아시죠? 네. 그래서 눈물을 엄마를 가슴을 때리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3일간 들어가면서 감정을 잡으려고 거기가 한번 들어가면 30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다 눈이 이제 핏줄이 다 서가지고 아 막 한 감독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는데 그 감정의 그 선 그걸 잡지 못하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엄마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어렵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신 카메라를 또 한 대로 찍었기 때문에 똑같은 눈물을 똑같은 콧물 아까 보셨나요? 우리 오빠 아니고 그런 것들이 삶을 6번이면 6번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점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엄마를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의도가 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죽음이라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절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저희의 마지막 과정인데 그 부재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고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사실 엄마랑 제일 소통을 못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게 사라져간다라는 어떤 그걸 직유한다고 할까요? 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잔인하지 않다 예,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과 연관되고 삶과 연관된 그런 어떤 그 접합점 같은 것들을 영화를 통해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이제 연출 스타일이 어떻게 세련되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 아닌가, 필요했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영화에서 제일 중요했던 점은 연기로 보면 모든 인물이 영화에 묻어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나 다른 배우님이나 연기를 잘하려고 하는 척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 그런 모습들 뭔가 튀어 보이는 인물들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하나의 거기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제일 큰 저한테는 그 목적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제일 그 염려가 됐죠. 스스로 연기를 하면서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는 관객분들이 바로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걸 제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 예. 내가 그것을 나조차도 설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들하고 좀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 예. 영화는 여러분들 시놉시스 보셨다시피 그 슈퍼스타를 꿈꾸는 아들과 그리고 아들을 꿈꾸는 엄마의 코믹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의 어떤 제 목적은 존재와 부재를 통해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 슈퍼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슈퍼스타 K만 해도 뭐 참가 지원자 수가 125만 명 뭐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영화입니다. 네.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믿고 있다면 네. 어디까지 가는지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